YTN 주식카페 라디오 북클럽 이미령입니다. 오늘은 홍성란 시조 시인의 책 세상의 가장 안쪽을 소개합니다. 우리 결에는 말씀을 갖기 시작한 날로부터 노래를 지어 불렀고 그 노래들은 글자로 옮기고 책으로 엮기 전부터 귀로 듣고 입으로 전해왔었지요. 향가 이후 면면이 계승 발전해온 우리나라 고유의 서정시 양식인 시조. 일제시대를 거쳐오면서 서양의 시를 더 사랑하게 되고 오늘날에는 청산해야 할 조상들의 못난 문화유산으로 치부되고 어느 사이 사양길로 접어든 것처럼 보이기도 해서 아쉽다는 시조 시인 홍성란 씨. 하지만 현재 약 2,000명을 헤아리는 시조 시인들이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끝없이 새로 지어지고 불리는 현대 시조 시인들의 작품도 한번 찾아봐야겠지요. 홍성란 시인은 특히 낭송하기에 좋은 시조 100선을 가려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꽃이 졌다는 말을 그리 가볍게 할까? 기다렸다는 말을 그리 해프게 할까? 못 잊어 다시 오마는 그 말 참아 못하리. 전해야 할까? 옷소매 바람찬 날은 와서 비바람에 붙인 기별 그대 멀리 들으시리. 꽃지는 저녁에 서서 가슴 아파하시리라는 김일연 시인의 작품은 꽃지는 찬란한 슬픔을 안겨주고 월릉리 회관에 지난밤 도둑이 들어 쓸만한 가재 도구는 모두 가져갔대요. 구석에 휘어진 옷걸이 몇 개만 남겨두고 한 걸음에 소식 듣고 달려온 할머니들 쓸어내린 가슴에 구덩이 푹 파이는데 뒤늦게 당도한 할머니 왈 늙은이들만 놔뒀네. 김양희 시인의 사건이란 작품에서는 도둑맞아 황망한 와중에도 사람을 웃게 만드는 해악이 있어 좋습니다. 시조는 눈으로 읽어 내려가기보다는 사람의 목소리로 허공에 울려 퍼지는 것이 더 어울린다는데요. 100편의 작품들이 고스란히 100편의 노래가 됩니다. 오늘의 책 홍성란의 세상의 가장 안쪽입니다.